안녕 부인이들. 자, 오늘은 제가 꿈에서 곤충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한 거의 수백 년, 1000년 정도 된 그런 굵기의 나무에서 제가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사슴풍뎅이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한테 선물로 줬던 장수진이에요. 여기 안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다. 오, 뭐야? 오, 나왔어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오, 야, 오미가 새끼들을 지키려는, 오. 오. 와, 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얀 색깔 이 유체가 한 마리가 위에 올라왔어요. 와, 이거 어미가 키우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어미가 보살펴주는 거 보니까 지금 혼자 단독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스코플링에서 유채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블루렉을 가진 진해가 장수진해거든요.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은 해외에 있는 이제 민트렉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친구 있어요. 그 친구의 버금가는 발색을 지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진해보다 사실 이 진해를 더 좋아해요. 자, 이 친구들은 장수진해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보통 살아있는 곤충만을 먹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해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 사료도 부침이 돼가지고 사료도 먹고 살아가고요. 왕진해는 도가가 굉장히 커서 사람 가죽을 뚫어서 독을 체내에 주입을 하는데, 장수진해는 도가도 작아서 장수진해는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주의해야겠죠? 자,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조선진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 생각에 지금 친구가 이유식을 먹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기들이 지금 혼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모습이네요. 스코플링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탈피하면 유체가 되고 색깔이 변할 겁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잘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장수진의 친구들을 제가 좀 잘 길러봐야겠고, 단체 사육도 가능하고 물이 습하게 그리고 어둡게만 해준다면 키우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지금 마디는 거의 15에서 16쌍 정도 있을 건데, 어쨌든 커봤자 6, 7cm까지 밖에 안 커지니까 굉장히 부담 없는 사이즈의 우리나라 토종 진해입니다. 번식에 성공할 줄이야.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냥 주신 것 뿐인데 이렇게 됐어요. 와, 많지는 않은데. 와. 자, 여러분들, 앞에는 장수진해였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 왕진해 레드렉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옐로우렉이라고 해서 다리 색깔이 노란 색깔 친구도 있는데요. 오, 엄청 이쁘죠. 자, 여기 손가락 보시면은 대략 사이즈가 이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15에서 18cm까지 커지는 대형종의 진해입니다. 자, 지금 매우 배고플 시기인데 한번 이걸 줘보겠습니다. 슉. 우와, 저 보셨나요?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뻐 보이지만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독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차자센이라는 친구인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자, 보이세요? 타이니즈 자이언트 센티패드라고 합니다. 오, 지금 먹이를 못 보고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도 엄청나게 큰 친구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라는 친구인데요. 짜잔. 와, 이 친구도 아직 한창 클 시기인 준성체 친구예요. 자, 다음으로는 체리 레드 센티패드라는 친구입니다. 오. 자, 보이십니까? 야. 성격이 안 좋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진해가 타란툴라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 친구는 지금 더듬이를 막 엄청 움직이는 거 봐서는 배고픈 것 같아요.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오, 사냥하는 듯 하더니 안 먹네요. 이 친구는 타이거 렉이라는 센티패드입니다. 와, 자, 보이십니까? 이 친구는 되게 독특하게도 다리에 저런 무늬가 있습니다. 와, 포스가 남다르죠? 꿈속에서
고운 층을 많이 잡았는데 얼떨결에 우리나라 장수진해 번식에서 굉장히 좋은데 해외에 있는 진해들 왕 센티페드, 자이언트 센티페드를 여러분들 보셨죠? 만약에 해외에 가서라도 만약에 만나면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나뭇가지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